역시 히가시노 게이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점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조인 계획. 제가 좋아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썼고요. 양윤옥님께서 옮기셨고, 현대문학에서 2002년 2월 4일날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뭐, 제가 요즘에 이제 소설 리뷰를 할 때마다 매번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윌라를 이용해서 오디오북을 듣는 편인데, 이게 되게 매력적인 느낌이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종이책으로 읽는 것과 오디오북으로 듣는 것과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뭐. 라디오 소설을 듣는 느낌,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느낌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종이책에서 그 활자를 읽을 때는 무심코 읽고 넘어가는 부분일 텐데, 성우의 감정 담긴 대사를 들으면 좀 울컥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추리소설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책 조인 계획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전통적인 추리소설의 전개 방식을 그대로 따른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게다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 그 특유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 작은 그 미세한 조각 하나하나를 퍼즐처럼 이렇게 이어가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준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목이 조인 계획. 여기서 조는 세 주자고요.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 새처럼 나는 인간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플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스키 점프계에 되게 천재적인 선수가 등장을 해요. 나이도 어리고 천재적인 선수가 등장하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점프대 위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죽음을 파헤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면 자살일까? 또는 살인일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마도 스포츠를, 특히 이제 동계 스포츠를 꽤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는 스키나 뭐 스노보드 이런 걸 주제로 한 책을 몇권 읽은 기억이 좀 나거든요. 이 책은 스키 점프라고 하는, 저로서는 좀 생소한 분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거 리뷰를 쓰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모든 스포츠가 다 기록을 남기죠. 기록이 없는 스포츠는 없는데, 남들보다 뛰어난 기록을 남기면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겠죠. 달리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다루는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약속된 방식으로 점수를 올린 스포츠가 있고, 뭐 축구나 야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일 것이고요. 그럼 스키 점프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야 하는 경기인 것 같죠? 예.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의하면 대체로 스키 점프의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는 일본은 물론이고 동양계 선수가 별로 없나 봐요. 우리나라도 역시 뭐 쇼트트랙 정도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기록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한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록을 매번 경신하는 스키 점프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그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록해서 그거를 다른 선수한테 그대로 전수해서 아예 선수 하나를 개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중에 그 천재적인 선수가 죽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죽음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거 살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범인을 찾는 과정이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중간에 그 아예 대놓고 범인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추리소설을 보면 대체로 아이 사람이 범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게 만드는 장치들도 항상 등장을 하고, 유력한 용어자도 나오고, 실제 범인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도 그런 전형을 따르고 있긴 해요. 다만 좀 다른 건 범인이 좀 일찍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밝혀진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좀 일찍 등장을 하죠. 그래서 범인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소설을 얘기할 때는 거의 안 빼놓고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무조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그렇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이름에 걸맞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 그 짜잘한 장치들이 되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독자 적수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의 시선을 적절하게 분산을 시키면서 필요할 때 살짝 오해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한 그런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내 느낌은 딱 한마디로 이거죠.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소개를 좀 볼까요? 청년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본격 스포츠 미스터리. 동계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 점프를 소재로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과 승리를 향한 광기를 그렸다. 스포츠와 과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놀라운 트릭과 반전을 선사하는 한편, 인간성과 맞바꾼 승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패배보다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조인이라 불리는 22살의 천재 스키점프 선수 니레이 아키라가 합숙 훈련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 익명으로 날아든 한 통의 밀고장. 범인은 스키점프팀의 미네기시 코치다. 즉시 체포하시오. 미네기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만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고 동료 선수와 스태프는 모두 충격에 빠진다. 살해 동기와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네기시는 자신을 지목한 탐정, 즉 밀고자를 알아내기 위해 유치장에서 혼자만의 추리를 시작하는데 이제 니레이 살인 사건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계획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은 뭘 듣고 있냐면, 내가 뭘 듣고 있냐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듣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제가 몇년 전에 영화로다가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었고요. 종이책을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러를 쭉 듣다가 문득 히가시노 작품 몇권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작품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딱이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미야 작화점의 기적을 다시 듣고 있는데, 오디오북으로 듣는 건 처음이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접하고 있는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작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그런 표현력,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조인 계획을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 재미였습니다.